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나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느냐? 8절을 다시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 로마서는요, 뭐 기독교 경전 같은 거예요. 교리의 집대성, 이 놀라운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를 바울이 피력하는데 그냥 딱딱하게 잘 받아 적어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질 않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뭘 합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좋은 점, 장점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정신은 12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아니함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o be encouraged togeth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받는 그 일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격려를 받는 거, 칭찬을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로마서 1장을 통해 다시 한번 자각하는 겁니다. 이 명품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격려하라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명품 크리스찬 되고 싶으면 격려해야 된답니다. 그 파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그 여러분 탈옥수 신창원 씨 다 아시죠? 1997년도에 그 부산 교도소를 탈옥해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신창원 씨요. 이 탈옥수 신창원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이 그 자기가 쓴 책에 그 신창원 씨가 했던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신창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인격체가 어릴 때부터 이 칭찬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어릴 때부터 한 인격체가 이 격려받는 것이 그 인격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 아닙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재밌는 실험을 해요. 교장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 교사 3명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지능이 가장 뛰어난 학생 90명을 선발해가지고 특별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장 우수한 선생님이시니 이 우수한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새 반을 특별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가장 탁월한 선생님 3명을 뽑은 게 아니고요. 명단에서 알파벳 순서로 3명을 뽑은 거래요. 그리고 그 90명의 아이들이 가장 지능이 뛰어나다는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그냥 평범한 애들을 그냥 모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 평범한 선생님에게 그 평범한 학생들이 주어졌는데요. 그 반이요. 그 지역의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20%에서 30%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내게 기대하는 것을 듣고 보고 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이것도 칭찬의 효과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리고 이 집회를 다녀보면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딱 해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 감이 와요. 부흥하는 교회의 거의 공통점은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의 더 큰 특징은요, 상호간의 칭찬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런 부분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 목사님 만나면 우리 장로님은 너무 훌륭해서 내가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또 우리 장로님 만나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좋은 교회라고 칭찬이 많아요.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은요, 첫째 찬양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식사 같은 걸 해보면은 서로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된 건 제가 너무 좋은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실한 저에 대하여 과하게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 전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저에 대해서 칭찬하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애쓰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되는 집을 신방을 가보면은 칭찬이 많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려움 있는 집을 가보면은 칭찬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신랄한 비판과 지적, 그것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그것이 타락을 막는 데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데는 칭찬이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작동이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뜨거운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도 상대방에게 바울처럼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세 번째 질문. 나에게는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는가? 로마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과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의 영혼을 위한 이 중보기도, 저는 이 중보기도를 생각하면 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떠올라져요. 제가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그가 가진 탁월한 지도력도 있지만 모세 내면에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기도로 승화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범죄해가지고 이제 망하게 됐어요. 범죄로 망하게 된 자기 민족을 앞에 놓고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께 절규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제 범죄함으로 망하게 된 이 민족, 저는 다행히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가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다가 뭐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 대열에서 나는 예외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의 범죄를 용서하기가 어려우시면 저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하여 그들과 함께 망하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었대요. 목사들이 문제래요. 성도들이 지금 위선자처럼 산대요.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비판하며 열내는 여러분 분석이 옳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보셨습니까?